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자서전이 출간됐습니다. 그 약속의 땅.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한 730페이지 돼요. 굉장히 양이 많죠. 주로 내용은 뭐 자기가 자라난 성장 배경, 그 다음에 이제 미셸 여사를 어떻게 만났느냐, 연애하던 이야기, 상원의원 때 정치하던 이야기, 백악관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외국의 주요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인상이 어떠더라, 이게 하여튼 많은 내용을 그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이 책에서 제일 관심을 갖고 찾아본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가 그 재임 중에 차이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고, 차이나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폈고, 지금 퇴임하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쓰는 현 2020년 겨울에 현 시점에서 자기가 재임 중에 펼친 그 중국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자서전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재임했을 때 그 미중 관계는 그 외교적으로 겉으로 보기엔 뭐 그럴듯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자기가 런던 G20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워를 만나서 미중 정상회담을 할 때도 뭐 양국 지도자들이 야, 이거 두 나라가 윈윈 정책을 추구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국내 TV에서 이렇게 뭐 미국과 중국이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한다고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대가 컸죠. 미중 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에도 뭐 속으로 볼 때는 양국 관계의 긴장과 불신이 증폭되고 있었다. 첫 번째 이제 무역 관계. 그 미중 무역 불균형이 점점 커졌거든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커졌고, 첩보 활동, 에스피어나지. 중국이 막 자꾸 에스피어나지 하는 거.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패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워싱턴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중국을 손봐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자기가 중국을 손봐주려고 그랬답니다. 영어로 말하면 차이나 배싱을 하려고 그랬는데, when and how best to do.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best, 최선일까에 대해서 얘가 이제 고민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차이나 배신 심하게 안 했다는 이야기야. 약간 자기 합리화죠. 왜 재임 중 차이나 배신을 하지 않았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스스로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자서전에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표를 한번 봐야 돼요. 이 미중 관계를 볼 때 양국 지도자를 이렇게 대비해 보면 우리가 재미있는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을 WTO 가입시켰다고 약간 지금 와서는 비난을 많이 받는데, 그 당시 중국의 지도자는 장점인이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1993년부터 좀 화살표로 친 게 재임 기간인데 2001년까지 재임했는데, 장점인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재임했어요. 근데 장점인은 덩샤오핑의 도광양의 수제자입니다. 그냥 덩샤오핑이 하려는 대로 허리를 굽히고, 특히 장점인 입장은 2000년대 초에 미국이 WTO를 가입시켜주니까 전혀 미국에 대해서 도전할 생각이 없었죠. 그런 측면에서 빌 클린턴이 중국을 관대하게 다룬 것은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크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W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W부시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집권했는데, 뭐 2003년까지는 카운터파티 장점인이었고, 그 다음에 2003년 이후에는 후진타워였어요. 여러분 알지만 그 후진타워도 그냥 장점인의 후계자거든요. 도광양회를 따르는 중국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 집권했잖아요. 자기가 1기 집권할 때 4년 때는 자기 카운터파트가 후진타워였습니다. 근데 2013년에 2기 집권할 때는 자기 카운터파트가 시진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날카롭게 왜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차이나 배싱을 하지 않았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는 제일 처음에 중국이 차이나가 전략적 인내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토 분쟁 또는 대만 문제,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외국, 미국이 간섭해도 중국이 강하게 반격 안 하고 그냥 외교적인
항의로 끝이더라. 뭐 항의 서한을 보는다든지 미국과 중국 간에 예정돼 있던 회담을 연기하든지 오바마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만 문제, 인권 문제 등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손상시킬 정도로 베이징이 이슈화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후진타오 때 이야기입니다. 후진타오 때는 전략적 인내를 한 겁니다. 아직 중국의 힘이 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오바마 대통령 집권 1기는 이제 후진타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진타오는 도강 영향을 따랐죠. 그리고 사실상 중국이 점진적으로 개방화되고 민주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등사오평의 그 유훈에 따라서 집단 공산당이 집단 지도체 들어갔죠. 그 당시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9명인데 9명이 권력을 9분의 1씩 나눠 가졌습니다. 공안 담당 정치 국 상무위원은 공안 담당하고 경제 담당은 경제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그 분업이 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연임도 못하게 했죠. 상당히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중국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후진타오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 국내 신문에는 그 오바마 대통령이 차이나 배신을 못한 게 야 뭐 2008년에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책을 읽어보고 사실 그 세계 금융시장을 분석하면 이거는 완전히 그 오바마 대통령 자기 합리하고 자기 변명입니다. 2008년도에 뉴욕발 금융위기 터지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중국이 유일하게 경제성장을 견실하게 유지하고 있었고 중국이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협력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제가 왜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합리하라고 그러냐면요. 사실 그 2013년에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중국몽을 내세우고 강력하게 미국에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뭐 마오쩌둥주의를 회귀하고 공산당의 권력을 강화하고 집단지도체제에서 1인 지도체제로 바뀌고 연임도 제한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위기 때문에 시진핑이 주도하는 차이나가 미국에 도주하는 것을 봉쇄 내지는 억제하지 못했, 대응하지 못했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건 하도 재미있는 영어 문장이기 때문에, There was too much money to be made from China.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United States에 너무 많아갖고, All American, 모든 미국인들이 차이나 돈잔치를 하고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 집권 기간에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차이나 골드러시아 그 글로벌리제이션, 글로벌리제이션, 글로벌리제이션 그러면서 미국 기업은 그냥 미친 듯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그러면 미국 기업이 이윤이 증대하니까 아메리칸 주주들은 좋아하고 미국의 농민들은 중국의 대두 팔아서 좋아하고 돼지고기 팔아서 좋아하고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들은 엄청난 중국상대로 투자 수익이 있고 거기다 워싱턴 싱크탱크는 계속 중국에 대해서 장밋빛 비전 보고서만 내는 거예요. 돈이 또 이렇게 중국에서 막 돈줄이 막 들어오니까요. 아, 또 로비스트, 컨설턴트 다 중국 돈으로 그냥 완전 흥청망청하고 그냥 중국 돈에 몰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뭐 미 기업, 로비스트, 로펌, 뭐 미 농민들이 그러면 워싱턴, 여기서 말하는 워싱턴은 백악관이나 미 연방정부나 미 의회는 어떠냐.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at was surprising? was Washington the mind response.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저희가 백악관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중국이 막 뜨고 있는데 너무나 그 워싱턴이 그 마일드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 온순한 리스폰스를 하더라.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 번영을 허용한 것은 수억 인구를 절대 빈곤에서 해방시킨 인류 역사의 큰 업적. 이거 지금 제가 오바마 대통령이 이 자서전에서 한 이야기예요. 한 이야기. 그다음 미국의 입장에서도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차이나보다는 번영하는 차이나가 낫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 책에서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저분 똑똑한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는 자기가 재임 기간 중에 2013년, 2014년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2020년이니까 중국이 무섭게 미국의
도전하고 2050년까지 세계 1위 패권국가 되겠다고 그런 시점에 이 책을 쓰면서 아직도 이런 말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인데 뭔가 역사의식이나 그런 데는 약간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 컨센서스. 자기가 워싱턴 들어가 보니까 야 프로텍셔니즘 그거 나쁜 거야. 프리 트레이드 자유무역해야 돼. 왜 중국이 도전한다고 왜 징징 짜느냐. 우리 아메리칸이 좀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 우리 아메리칸들 말이야 수학, 과학, 엔지니어 교육시켰고 경쟁력 향상하고 야 우리도 중국어 배우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의 도전을 물리쳐야지. 왜 자꾸 이 보호무역주의를 하는 게 워싱턴 컨센서스였어요.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때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차이나가 말이야. 지금 뭐 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 먹고 살겠다고 정부 보건지원금도 주고 지재권도 위반하고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한테 기술 이전 압력을 넣는데 야 과거에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도 다 경제발전 초기나 이런 중상주의 정책을 썼다고 아주 너그럽게 그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빌 클린턴 대통령이나 W 부시 대통령이 이런 말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 후진타오 때 그다음에 덩샤오핑이 1997년까지 살아 있었거든요. 그 덩샤오핑 영향력 있는 짱점이나 후진타오를 상대하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나 W 부시 대통령 이런 말을 하면 되지만 시진핑을 상대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약간 아웃 오브 센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에 중국이 이제 뭐 장점이나 후진타오 시절에는 peaceful rise, 평화롭게 부상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확 바뀌었고 펜더 고민자였던 중국이 호랑이로 바뀌었잖아요. 미국에 도전하는 이게 이제 갑자기 peaceful rise가 평화로운 부상이 미국에 대한 챌린지 또는 threat 위협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 이런 시점이 터닝 포인트가 2010년에 중국이 일본 경제를 앞지르고 2등으로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2013년에 시진핑 등장해서 중국몽을 막 내세웠잖아요.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이 시점에 2010년부터 2013년 이 시점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정책을 바꿔갖고 그때부터 차이나 배싱을 시작했었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요. 그때가 바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이 It was Mr. Obama's job. 차이나 배싱을 해야 되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job. 이 역사적인 임무인데 이걸 안 한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 당시에도 그 워싱턴 내에서 미국 내에서는 그 이 차이나의 도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America's slow surrender to foreign power, China. 미국이 지금 점점점 중국이 항복하고 있다. 특히 그 미국의 노조, 일자리를 뺏기는 노조, 그다음 러스트벨트, 미 중서부의 그 철강 같은 재래 산업이 있던 그 주 출신의 미국 국회의원, 공화당 민주당 포함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경계하는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political minority, 정치적인 소수고 어느 누구 여기에 대해서 귀를 안 기르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 바로 잡고 대통령이 된 게 도널드 트럼프죠. Angry White American. 근데 그 마음을 잡아갖고 백악관에 들어간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책은 꼭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Sales War. 라고 이제 로버트 스파울딩이란 그 에비역 공군 준장 별 하나가 쓴 책인데 제로에 보면 How China, American Elite가 미국의 엘리트가 잠자고 있을 때 어떻게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냐 거기 뭐 바싹 움켜쥐냐 이런 뜻인데 로버트 스파울딩은 트럼프 대통령 때 National Security Council 국가안보실에 근무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합참이나 펜타곤에서 중국 전략가였어요. 미 공군 장군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중국 주재 무관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I would a major Washington DC think tank. 이 우드라는 게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을 자기가 찾아다녔다. 그 중국 공산당이 미국 기업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친 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찾아다녔다. 제 관심을 가지고.
근데 이제 자기가 만난 미국의 싱크탱크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아주 빨간 줄 쳐놨습니다. They agreed with my concerns. 그 모든 싱크탱크 사람들은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다 어그리 하는데, 근데 도울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 Cannot help. 도울 수 없다고 돼. 왜냐하면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서들을 자기들이 쓰면은 It might anger their Chinese world. 중국으로도 돈, 중국을 화나게 하고 중국으로 돈줄이 막히고 뭐 중국과 비즈니스에 영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로버트 스팔딩이 저 맨 아래줄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뭐 그 뉴욕에 잘 나가는 변호사, 그 다음에 뭐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프리덤, 인권을 외치는 뭐 NGO들 다 말짱 꽝이더라. 자기가 중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층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다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다 뒷발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까지 미국을 지배하고 워싱턴을 지배하는 어떤 프로 차이나, 차이나 골드러시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이제 한 주제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국내 신문 보면, 중국 여자 스파이, 미 정계에 접근한 중국 여자 스파이 스캔들로 이 떠서 가져 그다음에 래드클리프라고 국가안보실장, 디렉터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중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 대한 그레이티스 그 위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자서전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 요거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면 이제 에어포스 1을 타고 예, 오바마 대통령이 후진타오를 만나러 중국으로 갔대요. 그런데 그 이 중국이 강화할 첩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모든 대화는 도청당한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다음에 차이니스는 원격 조종으로 여러분이 휴대폰 통화하는 것도 다 녹음한다. 그리고 사실 오바마 대선 캠프를 차이니스가 해킹했답니다. 그다음에 각 방에는 비밀 카메라가 CC 카메라가 TV이기 때문에 너희들 옷 갈아입을 때도 불 끄고 하고 샤워할 때도 불 끄고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 그 이 방문단이 이렇게 막 준비를 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청을 차이니스가 할까봐 SCIF라는 용어가 아시나? Scientific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저 이제 BBC 사진에 보면 이 푸른색 이 호텔 방에다 푸른색 천으로 텐트를 쳤대요. 그 텐트는 도청을 못하게 해서 이상한 소리로 빵빵빵빵 나고 막 그랬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만 미국 본국하고 안보에 관한 이 통화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오바마 대통령 그 당시도 중국의 첩보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이 주의하고 그랬는데 저 남자가 이제 게리 락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의 상무장관인데 이 게리 락 장관이 그렇게 호텔 안에서 회의하다가 갑자기 뭐 자기 방에다 놔두고 온 게 있어서 방으로 불쑥 들어가니까 여자 종업원이 이제 침대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중국 남자 두 명이 자기 문서를 막 뒤지고 훔쳐보고 있더래요. 게리락이 딱 들어가니까 그냥 슬미없이 남자 두 명은 나가는데 중국 여자 종업원은 전혀 뭐 모르는 척하고 자기 할 일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게리락이 열받아갖고 이거 뭐 중국에 항의해야 될 게 아니냐 왜 방을 뒤지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오바마 자서전에 보면 우리 미국 외교관들이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중국에 뭐 제기할 줄 알았는데 뭐 그다음에 후진타오 만났을 때 아무 얘기 보니까 제기 안 했더라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 그러면서 왜 안 했냐 하면은 뭐 그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국에서 너무 할 비즈니스가 많았고 근데 미중 관계가 이제 좋은 관계 윈윈 관계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재미있는 얘기합니다. 야, 차이니스들이 저 정도 스파이 행동하는 건 나 너의 스피어나지 않은 거. 우리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도 똑같이 스파잉 온 차이나, 차이나에서 첩보 활동 많이 하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저 오바마 대통령의 저런 태도, 저게 국가 지도자로서 그 적절한 생각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아메리칸 젠틀맨이고, 특히 차이나를 대해서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을 수행한 실무자들이 미중 중요한 정상회담이 있는데 아까 말한 거 뭐 중국 정보원이 그 미국 장관부에 침입한 거를 대통령이 명시로 지시하지 않으면 차이나에 문제 제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문제 제기했다가 미중 정상회담에 부작용이 있을 거야.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리더십이 있으면 정확히 자기 그 미국 수행하는 외교관들한테 야
중국에 이걸 항의하라고 했어야 됩니다. 우리 협상 전략에서 말하는 배드가이 국가의 역할이에요. 자기는 후진타워 만나서 그냥 선역하면 되는 좋은 이야기 하지만 이런 중국 카운터파트가 잘못한 거는 미국의 그 어떤 장군을 잘못한 거는 자기 지시해갖고 미국의 외교관들이 중국에 항의하게 만들어야죠. 저런 식으로 제가 생각해 너무 너그럽고 중국에 대해 관대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보기에 중국을 스포일 시킨 거예요. 미국을 우습게 보고 첫 발등 스포일 시킨 게 누적돼 갖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빵 터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인비의 역사 연구 중에 보면 Challenge and Response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항상 그 이 패권국에 잘 챌린지한 나라가 패권을 차지하고 한 번 패권을 차지하면 다른 강대국 계속 그걸 챌린지 할 때 여기 잘 리스폰스, 여기 응전을 해야지만 패권국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참 감명 깊게 있고 지금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대영제국의 패권에 챌린지하고 성공했지 않습니까? 지금 패권국가 됐잖아요. 근데 다른 강대국이 미국의 패권에 챌린지했죠. 역사적으로 냉전 시대에 구소련이 챌린지하고 80년대 한때 일본이 경제적으로 챌린지하고 지금은 차이나가 챌린지하지 않습니까? 차이나가 챌린지하는 건 당시 경제적 뿐만 아니고 군사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챌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미국이 패권국 자리를 유지하려면 토인비의 이론대로 말하면 미국이 리스폰스를 해줘야 됩니다. 적절할 때 강하게 리스폰스를 안 해주면 미국은 패권국 자리에서 내려앉고 챌린지하는 차이나가 패권국을 차지한다는 게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연구 책에 나오는 이론이고 저는 이게 굉장히 맞다고 생각해요. 로마 제국의 멸망, 스페인 제국의 멸망, 이쪽 대영 제국의 멸망을 보면 그런데 이 차이나가 챌린지 할 때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이거든요. 리스폰스를 했어야 돼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곤혹을 치르고 있죠. 그리고 미 메이저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트럼프 대통령 나쁜 점만 부각되고 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과 과는 역사가 평가해야 되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차이나의 챌린지를 알아차리고 강력하게 리스폰스 했다는 측면에서는 역사적 사명을 다한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